말기 사항기 이제 대형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들 치료되는 예가 아주 뭐 적지 않게 있어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고맙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두분 모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애정하시는 분이죠. 자, 바로 가면 열리 스크린에게 이현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명재 박사님의 애정하는 비타민C 수제자. 자, 바로 가면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두분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본인이나 가족 중에 암환자가 생겼다면 당장 나도 비타민C를 맞을 것이다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떨까요? 확실하죠. 그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저는 당연히 맞아야죠. 저야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네,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보셨어. 아이 그럼요. 지금 뭐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짜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저도 제가 그걸 진짜 거의 30년 가까이 연구를 했지만 야 이렇게까지 효과가 나타나다니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유 이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것, 그것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반 원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사실 박사님이 계속 뭐 항상 얘기하시는 건데, 뭐 저야 뭐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타민C는 이제 항산화제로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타민C 자체가 아무래도 활성산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통 면역세포들이 받는 일반적인 그런 스트레스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랬을 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결국은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면역세포 기능 자체가 결국은 이 암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때 우리의 평소에 그런 암의 발생을 뭐 억제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먹는 수준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비타민C 자체가 어떤 항암작용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먹는 수준의 농도에서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좀더 고농도가 됐을 때좀 작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박사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방하는 기전과 치료하는 기전이 다른 거죠. 제가 그거는 뭐 너무나 생생하게 실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실험을 한게뭐100% 진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진짜 그 부분을 너무 실험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제대로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타민C를 먹었을 때는요. 우리가 해보니까 구강으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250마이크로몰 이상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혈중 농도. 그러니까 혈중 농도죠. 이게 250마이크로몰에서는 이게 암세포를 직접 죽이지는 못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논문으로. 그러나 면역세포를 조절해가지고 그 특히 IL-18이라는 사이토카인이 있어요. 그놈을 조절을 해가지고 캔서셀이 면역세포, 즉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피하면 그걸 면역회피 기전이라고 그래요. 암세포가 IL-18을 충분히 분비해서 평상시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전을 발휘하는데 비타민C가 한 200에서 그러니까 그 높은 그러니까 250마이크로몰 근처의 농도가 형성이 되면 캔서셀이 암세포가 IL-18을 만드는 것을 억제를 해서 그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는 피하는 기전을 파괴한다는 거를 굉장히 좋은 암학회지에다가 2000년 초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아니 비타민C를 밀리몰 아까 250마이크로몰이라고 했잖아요. 4배 이상 그러니까 4배 이상 또는 10배 쭉 물러가니까 엔타이옥시단트 즉 항산화제에서 산화 촉진제로 비타민C가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논문으로 밝혔어요. 야, 그렇다면 비타민C 농도를 높이면 암을 직접 죽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직접 쥐를 가지고 흑색종을 걸리게 만든 다음에 네. 고농도 비타민C를 했더니 암세포가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농도에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밝힌 농도가 300마이크로몰 이상 올라가면은 엔타이옥시단트에서 프로옥시단트로 바뀌면서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비타민C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네. 사실에 대해 오해를 풀어주는 실험인 거예요. 암을 죽이는 항암제는 대개 프로옥시단트 그렇죠. 즉 산화 촉진제로 암을 죽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암 환자한테는 절대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이나 냉액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절대 저번에요. 네. 암 환자한테 비타민C 쓸 때 보니까 막 그냥 개인 병원에서 비타민C 많이 쓰시는데 네. 거기에다 이제 부가약으로 뭐 글루타치온 냉액 같은 걸 쓰는데 암 환자에게도 그걸 막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그건 글루타치온하고 냉액은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예요. 네. 그건 산화 촉진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 비타민C의 항산화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신 해독을 한다든지 또는 산화적 손상의 양을 줄인다든지 해서 좀 너무 피곤하고 뭐 막 이런 분들에게 주사할 때는 글루타치온하고 냉액이 필요하지만 네. 암 환자에게 비타민 주사할 때 글루타치온하고 냉액을 주면은 큰일 납니다. 박사님 여기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암들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뭐 특정한 어떤 암에 대한 그 이런 것들이 좀 나눠지나요? 효과가? 글쎄 지금 보니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비타민C만 거의 썼거든요. 그때는 네. 비타민C만 거의 썼을 때는 치료가 잘 안 되는 암이 예컨대 뭐 위암도 잘 치료가 잘 안 되고 네. 소화기계 통해 치료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 대장암도 잘 치료가 안 되고 폐암도 치료가 잘 안 됐었는데 제가 금년 들어가지고 조금 뭐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네. 좀 비방을 좀 이렇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다 논문이 다 있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잘 소홀히 하게 법원에서 이제 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내가 공개적으로 그걸 공개할 수는 없고 했더니 야 폐암 환자만 너무 치료가 안 되네요. 정말 말기 4기 대형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들 치료되는 얘가 아주 뭐 적지 않게 있어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치료 효율이 뭐 작년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치료 안 돼서 폐암 환자가 너무 치료가 안 되고 대장암도 치료가 잘 안 되더니 저 옛날보다 훨씬 좋아지고 위암 환자도 뭐 위암 환자 진짜 작년에 난감했었어요. 치료가 너무 안 돼가지고 비타민C로 할 땐 예. 근데 위암 환자 몇 분을 제가 아무튼 거의 굉장히 좋은 레벨까지 치료가 돼가지고 네 굉장히 점프 유방암이 그래도 효과가 좀 있는 편이죠 비타민 C 유방암은 비타민 C가 잘 듣는 암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제가 그러고 그 유방암을 가지고 많이 연구했죠. 유방암에 20종류의 암종을 가지고 비타민 C가 각각 다르다는 게 그게 바로 SVCT2하고 관계있다는 걸 밝힌 그래서 온코지지라는 세계 최고의 암학제 제가 발표한 바가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온코지의 맹무지죠. 박사님 진짜 많은 암환자들한테 큰 희망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큰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영상을 잡고 찍으러 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암을 뭐 항암치료도 중요한데 또 전이가 또 문제잖아요. 암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비타민 치료를 받으면 전이도 좀 줄일 수 있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전된 암의 경우는 어떤 그 암세포의 생화학적인 성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물론 전이 된 케이스도 치료가 많이 되지만 확실히 전이 된 케이스가 치료가 어렵죠. 반응이 늦습니다. 비타민C 치료에 좀 떨어집니다. 확실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제가 학교를 떠나서 이제는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떠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방송하면서 혹시 관심 있는 그 이 실험실을 운영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학자들이 조금
그런 부분까지 좀 연구를 해주면 좋을 텐데, 저는 이제 뭐 나이도 이제 학교를 떠났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연구실 꾸민다는 거는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이게 분명히 확실히 반응이 다르다. 이 전이가 돼서 이러든 뇌의 전이가 됐거나 또 유방암이 피부 전이가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효과가 떨어지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 생명체의 일반적인 성격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전등세포들은요 이미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많은 고난들을 다 벗어난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생화학적인 변화가, 그게 생명체 본능이거든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 일으키잖아요. 그게 뭔데요? 자꾸 자기 생존하기 좋은 조건들 유지하는데 변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이되기 전에 비타민 C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전이를 좀 늦추거나 막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비타민 C를 같이 하게 됐을 때 뭐 장점이 좀 있는 거죠, 안 하시는 분들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많은 임상 선생님들의 오해를 하시는 건데,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타민C가 자기는 항암치료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건 제가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네. 오히려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치료의 효과는 증진시켜주고요. 네. 항암 때문에 망가진 몸을 회복시키는 건 비타민C만 따라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 대학병원에서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오셔도 꼭 비타민C 맞고 가십시오. 그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최소한도 아무튼 대형 병원에서 항암 치료 하신 다음에 여기 들려서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딱 그러니까 우리 퇴근 시간 전이면 오셔가지고 비타민C 맞고 가고 최소한도 그 다음 날을 보고 오세요. 바로 연결해. 네. 그래서 그분들 제일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항암 치료하는데 이거 비타민C 맞아도 되느냐인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맞으시면 치료 효과가 점증되고 엄청나게 업되고 시너지가 있네. 시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잖아요, 항암 치료는 부작용 심각합니다. 네. 근데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냥 병세기 완연합니다.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부작용을 훨씬 경감시켜주고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최소한 더 다른데 모르겠는데 우리 병원은 아무튼 항암 치료 대형병원에서 하시면서 꼭 오십니다. 자, 오늘 사실 많은 그 암 환자분들한테 또 가족분들한테 큰 희망이 됐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정말 주위에 또 암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족들 중에 없는 분들이 없어요 요즘에. 근데 정말 그분들한테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서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비타민C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